롯데그룹 회장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노했습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중소기업 협력사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섭니다. 비공식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부동산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 압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8% 오른 1989.70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기술주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조정 흐름을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어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기관은 2,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진 반면 외국인은 1,600억 원을 순매수하며 9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56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여 오랜만에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3% 가까이 떨어졌고 건설 서비스 업종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철강금속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에 따라 LG화학,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철강, 화학, 조선주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 나스닥 기술주들의 동반 급락세에 네이버는 6.46%나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스맥스의 분할 재상장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고 하죠? 네, 코스맥스가 인적 분할된 후 지주사인 코스맥스 BTI와 화장품 사업회사 코스맥스로 각각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된 첫날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61,6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져 52,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신설법인 코스맥스는 시초가가 66,900원에 형성된 뒤 0.45% 오른 67,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단기적으로 코스맥스 BTI의 주가 흐름이 코스맥스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기존 화장품 사업 부문의 실적에 대한 높은 신뢰감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의 화장품 사업 부문은 이미 실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수급이 몰렸지만 코스맥스 BTI는 바이오 사업 부문의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면서도 코스맥스 BTI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바이오 부문에서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주가가 더 높게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신증권이 우리 FNI의 인수를 확정했다면서요? 네, 대신증권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우리 FNI 인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 FNI 지분 100%를 3,685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우리 FNI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확인 실사 과정을 거쳐 우리금융지주 측과 가격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우리 FNI를 대신증권에 매각하는 안을 승인함에 따라 대신증권도 이사회를 열어 인수안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의 파법인 출자 승인 등이 나오는 대로 우리 FNI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신금융그룹 산하에 둘 계획입니다. 우리 FNI는 국내 부실채권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로 최근 4년간 20에서 30%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 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노했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 홈쇼핑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그룹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제도상 허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그룹의 전 사업 부문에 걸쳐 비리 감사를 진행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나 내부 감사에서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정책본부 개선실은 롯데홈쇼핑의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중소기업 협력사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섭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발표한 경제계의 2014년 동반성장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에서 연구개발, 경영혁신, 해외 판로 개척 등 협력사의 역량 강화에 1조 7,161억 원의 지원책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0년보다 2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려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창의성과 도전성을 발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생산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 회피처로 불법 자본 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 해외 자본 유출 규모는 최대 2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불법 자본 유출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이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입니다. 조사 결과 1980년부터 2012년 불법 자본 유출 누적치는 최대 269조 원으로 연평 평균 8조여 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부동산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상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가계 자산 관리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동산의 일부를 매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조는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서 51.9%, 아프리카에서 30.5%를 각각 수주했으며 대형 발전, 정유, 석유화학 사업 수주가 전체의 87.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플랜트를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재계가 사실상 완전한 형태 연봉을 권고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경총과 그리고 삼성과 LG전자 등 이 주요 기업들이 모여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총 개편안의 핵심은 상여를 개인의 성과에 보다 강하게 연동시켜서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시비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산업현장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 고용부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 단순화, 장기 근무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연고급 폐지, 상여금을 능력별 생산성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개인의 성과와 무관한 상여와 성과급을 최대한으로 줄여 사실상 완전 연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지닌 집단적 상여를 없애서 통상임금 시비를 줄이고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경총이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경총 임금체 개편안과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모두 말씀하신 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상의 경우 개별 사업장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경총은 스스로 마련한 임금체 개편안을 조만간 회원사들에 배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에서 바로 그 개편안을 들고 노사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 기업들이 사실상 이 성과 위주의 연봉제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내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노조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 등 제조업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악의 춘투가 예고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올해 노사 관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의 경우 지난해 4월 국회가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야는 정년을 늘리는 내용은 법안에 담았지만 임금 피크제 등의 임금제의 개편에 대한 강제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임금 피크제 시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노사 이슈인데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물량 차질을 호소하고 있고 반대로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노사는 또 한 번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기업과 노사 간의 절충안을 잘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유명 명품 업체 상당수가 지난해 국내에서 실적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명품 불패 신화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프랑스 브랜드 롱샴 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롱샴 코리아는 지난해 3억 원가량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탈리아 안경 제조업체 룩소티카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여 원으로 2012년에 비해 96%가량 줄었습니다. 밴드 코리아는 2012년 17억여 원에서 지난해 5억여 원으로 급감했고 에르메네질도 제냐 코리아의 영업이익도 2012년 25억여 원에서 지난해 11억여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국내 주력 판매 모델이자 대형 고급 세단인 300C의 가격을 최대 1,120만 원 인하합니다. 100대 한정 판매로 한국과 캐나다가 타결한 자유무역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300C는 크라이슬러의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FTA 발효로 관세 8%가 즉시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5,600만 원인 300C 3.6 가솔린 모델은 4,480만 원, 자륜구동 최고 사양 모델인 300C AWD는 1,060만 원 내린 5,580만 원에 한정 판매됩니다. 동부그룹이 최현희 전 국회의원을 건설 디벨로퍼와 농업 바이오 사업부문 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동향의 동갑으로 유년 시절부터 교분을 맺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44회로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15에서 18대 동해 삼척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오랜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의 경륜을 바탕으로 건설, 물류, 발전, 농업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GM은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쉐보레 크루즈에 새로운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하고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사양을 탑재한 스타일 패키지를 14일부터 본격 판매합니다. 스타일 패키지는 국내 준중형차 최초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스타일 패키지의 가격은 1.8 가솔린 세단이 1,964만 원입니다.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